XY 마이크가 성능이 괜찮다니까 이걸 써보고 싶다 해서 카메라를 달아도 잘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어오는 거가 카메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얘 녹화 버튼을 항상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와서 출력이 여기서 나와서 카메라로 들어가는 거죠. 촬영할 때마다 녹음 버튼, 레코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얘는 해보니까 그냥 모니터링이 돼요. 녹화 버튼, 레코딩 버튼, 녹화지 않아요. 레코딩 버튼 눌러오지 않아도 이 출력이 음성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서 카메라에 연결하면 되니까 그냥 얘는 켜놓고 카메라 마이크로 사용할 수가 있죠. 연결해갖고. 여기다 또 4분의 1로 끼워지는 데가 있으니까 카메라의 하슈에다가 연결해서 중간에 끼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TRS 케이블 있죠. 3.5짜리 케이블 껴서 그냥 쓰면 되니까 지금 카메라용 마이크로 쓸 수 있고 USB 마이크로 쓸 수 있고 오디오 레코더로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오디오 레코더 고품질로 되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좀 이따 딴 거 할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게 노이즈를 컷할 수 있는 로컷 기능이 있습니다. 노이즈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헤르츠별로 주파수대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레코딩 기능이 잘 되면서 다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요거는 H4예요. 뭐 숫자로 알듯이 이 뒤에 숫자가 의미하는 게 오디오 채널, 오디오 트랙이죠. 오디오 채널이 몇 개가 입력될 수 있느냐를 표시하는 거라서 H4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채널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여기 똑같아서 하나, 둘, 마이크, 네, 2채널 스테레오가 들어가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두 개 SLR 이 단자가 있어갖고 요거 두 개를 같이 입력을 받아서 총 네 개가 들어가요. 자, 이거는 저는 이 세 개 쓰리 중에 쓰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 제가 쓰기에 좋다고 생각한 건 되게 가벼워요. 예. 네, 아까 것도 가볍고 그런데 이건 부피가 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아까도 다른 분이 보셨지만 다 가볍다고 그러세요. AA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는데 손에도 뭐 성인 남자 손에도 이렇게 잡히는 편이니까 굉장히 갖고 다니기 편하고 주머니에 넣기는 좀 불편하지만 예, 가방 같은 데 넣기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액정이 좀 크죠? 디스플레이가 좀 크기 때문에 확실히 보기도 좋고요. 여기 중에 특징, 구분되는 특징 H1보다 따지고 보면 이게 믹서 기능이 돼요. 오디오 믹서 기능. 보통 오디오 믹서는 그냥 녹음을 할 때는 혼자서 하니까 채널이 하나라도 상관이 없지만 저 말고 누구 게스트로 데려와갖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두 개 마이크를 연결해서 하나로 카메라에 보내줘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오디오 믹서인데 오디오 믹서 보시면 저기 데스크용으로 보시면 다 커요. 예, 4채널짜리도 조금 큰 편이고 보통은 8채널짜리 이상을 쓰시기 때문에 저렇게 큰데 물론 저기에 있는 P3G나 L3G를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배터리를 넣어서. 하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외부 촬영이 있거나 그럴 때는 짐이 엄청 많은데 다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간편하게 한 두 명 정도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기 두 개의 마이크를 하나 둘 껴갖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간이용 약간 오디오 믹서처럼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여기 믹서 기능을 누르면 믹서 모드로 완전 바뀌거든요. 그래서 믹서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앞에 마이크가 아까 H1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우컷 기능이 있어갖고 주파수대로 80Hz, 뭐 160, 240Hz가 있어요. 그래서 또 녹음하다 보면 여름철이 다가오죠. 그럼 에어컨 팬 소리나 이런 것들을 저걸로 조절해서 잡을 수가 있거나 좀 그래서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H1 4, H6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좀 바뀌었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어갖고 뭐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서 저도 매뉴얼 안 보고서 아 그냥 뭐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았고 이것도 역시 USB를 연결하면 외장 전원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외장 마이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동해 쪽에 거기 가서 했는데 저도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해서 다른 뭐 엠비니어스 사운드를 구입을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한국에 맞는 것들이 잘 없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레코더 갖고 다니면서 가끔가다 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녹음을 해와요. 나중에 쓰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담기에는 사실 성능은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아, 기분상 아, 이거 좀 더 좋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약간 디테일한 거를 담고 싶다 그러면은 한 H4 정도가 딱 갖고 다니기 좋고 뭐 여러 형도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카메라 위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거 역시 카메라용 마이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이거의 장점은 여기 단자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마이크로 사용하면서 무선 마이크 같은 거를 추가로 연결해 갖고 인터뷰를 따거나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명 인터뷰를 딸 때도 좋겠죠. 자, 얼마 전에 인터뷰 촬영 있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인터뷰를 그 카메라로 해서 소리로 받아서 영상으로 담기만 해도 될 때가 있는데 녹음을 같이 떠오면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녹음을 안 뜨고 그렇게 담으면 담은 영상에서 음성만 추출을 해갖고 보내서 자막 작업을 먼저 시키거나 이렇게 동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할 때는 이거 같은 경우 레코더 누르면은 어차피 여기 녹음이 또 따로 되니까 얘만 뽑아서 그냥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레코더가 같이 돼 있는 것도 좋고 저희 보면은 외장 다른 마이크를 써갖고 밑으로 지금 사진은 안 났는데 밑으로 연결해갖고 사용하면은 뭐 무선 마이크거나 아니면 유선 마이크를 연결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가까이 담을 수가 있고 다른 종류의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활용성이 좀 더 아까서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H4랑 H6, H1은 안 되는데 그거에서 또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원격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팅이 BTA1이라고 그러는 블루투스 칩셋을 하나 옵션으로 해갖고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원격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작은 화면에서 일일이 메뉴를 조작하고 하는 것보다는 더 편하고 디테일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되게 필요할 때가 있었던 게 그 콘서트 같은 거를 촬영할 때가 있는데 공연장이 이렇게 크잖아요. 예, 그럼 저는 카메라를 잡으니까 뒤에서 촬영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걸 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하니까 백업 오디오로 앞에 놔뒀어요. 근데 공연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거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쉬는 타임도 있고 설명하는 타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장시간 녹음을 뜨면 나중에 편집하기 되게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좀 끊어주면 좋은데. 근데 제가 혼자서 가서 그때 촬영하던 거라서 끊었다 왔다 끊었다 왔다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게 원격으로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오래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끼면은 좋은 게 앞에서 세팅할 때도 껐다 켰다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예, 소리 다른 것들에 대한 것도 조절할 수 있고 혹시나 배터리가 중간에 끊어질까 위태롭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덜 할 수 있겠죠. 계속 모니터링 되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고요. 저 옆에는 이제 타임코드 카메라의 타임코드랑 여기랑 블루투스 타임코드 기기랑을 여기도 연결을 해서 같이 동기화를 시키면은 여러 명 촬영하는 멀티카메라로 하는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만도 딱 해서 딱 맞춰서 타임코드 동기화를 딱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H6예요. H6는 이전 모델 아마 영상 하신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전 모델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베스트 모델이었어요. 여러 종류의 이점이 있었는데 이거 나왔을 때 제가 처음 사용한 게 아까 2014년이었는데 그 전부터 나온 거니까 좀 획기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거는 앞에 여기를 모듈이라고 그러죠. 이 마이크 모듈을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아까 거보다 좀 더 특징이라고 보면은 요 XLR 단자, TRS 단자가 있는데 요게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우로 네 개가 있으니까 더 많죠. 그만큼 외부 오디오나 마이크를 아니면 악기 같은 거를 더 많이 연결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가로에 써놨지만 요거 위에 앞에 모듈을 빼갖고 두 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럼 총 여섯 개의 오디오를 그냥 제가 원하는 거 입력을 할 수 있고 뭐 최고로 본다면 이제 여섯 명의 사람이 모여서 각자 마이크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오디오 믹서 기능을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고 이거는 XY 마이크인데 기존 거보다는 좀 크죠? 아까 거보다. 그래서 성능은 좀 좋고
이거 말고도 저기 보시면은 저거 EXH6D라고 돼 있는 게 그 단자가 더 있는 거예요. 오디오 입력 단자. 그래, 저거를 끼우면은 총 6개의 오디오 입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간이 오디오 믹서 정도, 휴대용 오디오 믹서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악세사리에 끼울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거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위에 삼각대에다 달아서 이동 기동성 있게 사용한 적이 있어요. 뭐 게스트랑에서 4명이 이야기를 하던 거였는데 그거를 저런 믹서를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카메라 그 삼각대에 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었고, 이것도 역시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하거나 뭐 다른 채널 좀 입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난주에 촬영했던 건데 인터뷰식의 홍보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 같으면은 그냥 무선 마이크에 간단히 심플하게 하려면 무선 마이크 달아서 그냥 카메라 연결해서 했으면은 인터뷰를 따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무선 마이크에 음성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현장음도 담거나 좀 자연스럽게 담으려면 앰비디언스 사운드로서 그런 음성을 같이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장 마이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입력이 더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어떤 세팅이냐면 여기 있는 이 마이크로는 현장음, 그냥 예, 여기서 그냥 여기 있는 현장음을 좀 담고, 저기 연결된 건 무선 마이크 수신기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채널 1번 여기 TRS 이쪽에 들어간 거예요. XLR 쪽으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 채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스테레오로 들어가면 하나 둘 그리고 저거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편집을 들어가면 트랙이 이렇게 구분돼서 들어오거든요. 녹음이 된 게. 그러면은 후반 작업을 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배경음을 좀 더 크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배경음을 줄이고 사람 목소리를 좀 더 가져가든지를 굳이 현장 촬영을 할 때 이거를 선택하지 않아도 촬영자가 갖고만 오면은 후반 작업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런 데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너무 배경음 옆에 사람 목소리만 들리면 조금 그렇잖아요. 좀 현장 분위기 안 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 마이크 위에 XY 마이크로는 현장음 따고 얘는 보이스를 따고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H4도 비슷하겠죠. 외부 인력이 되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백업 오디오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레코더는. 그래서 카메라에 안 걸리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사실 무선 마이크를 보통 많이 쓰시니까 간섭이 생각보다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지직지직. 근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간섭난에 그래 다시 해주세요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기가, 흐름을 끊기가 애매할 때가 있고, 가끔은 이거 못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지직지직 되면. 근데 나중에 우리가 후작업, 편집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이거를 다시 보내갖고서 교정을 하던가 소음을 없애던가 하는 작업이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러면 백업 오디오를 한 두세 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만 쓴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2비트 플로팅이 되기 때문에 웬만큼에서는 음이 크림픽돼서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없이 후작업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강연 촬영을 할 때 외국에서 교수님 모시고 강연 촬영을 계속 하는데, 교수님을 데려오면 비용이 한 수백만 원에서 한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강연을 하는데 그거 강연을 오디오 망가져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백업 오디오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를 했는데, 저도 이게 세 개를 같이 한 2, 3주 사용하다 보니까 요거 장단점이 확실히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H1 제품 같은 경우, 에센셜, H1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니까 이제 포켓용으로 좀 갖고 다니세요. 이 주머니에 다 들어가잖아요. 가볍게 갖고 다니면서 다용도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녹음이 다 되니까 요새 많이 쓰시긴 하지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폰 녹음하다 보면 카톡이 오거나 카톡 같은 경우까지 괜찮은데, 전화 오고 나면은 녹음이 그냥 끊겨버려요. 예, 중단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 그냥 레코더 사는 게 낫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마이크 자체가 기본적으로 훨씬 좋기 때문에 뭐 다양한 용도, 좀 더 디테일한 걸 담을 때 좋고요. 뭐 카메라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문제없고, USB 마이크로 휴대해서 갖고 다니기에도 다른 USB 마이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 정도 용도로만 하신다면 가벼움에서 H1 에센셜 제품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거보다는 좀 더 난 디테일하게 오디오를 약간 더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H4 제품을 쓰는 경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믹서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두 명 정도까지는 내가 믹서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이걸로 다 쓰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 이거보다 더 딱 맞는 더 좋은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장 마이크를 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H4 제품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가볍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H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종류 중에는 가장 상위 모델로 나왔는데 더 위에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H8 제품도 있었으니까. 자, 이거 보면은 뭐 H4부터는 원격으로도 되고 다 똑같이 되는데 채널이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팟캐스트를 좀 하거나 6명까지도 되니까 최대 보통 4명 정도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담겠다 그러면 마이크를 하나 둘 셋 넷 4개는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아 내가 믹서도 사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간이적으로 하거나 어디 뭐